팅커캐드에서 3D 프린팅을 위한 나사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사선을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검색창을 눌러서요. 영어로 thread입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도형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나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요. 병뚜껑에 맞는 나사선을 사용하는 이 방법을 소개를 할 거고요. ISO 미터법에서 사용되는 나사선 같은 경우에는 나사산 자체의 모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나사산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이 도형의 사용법은 다음 영상에서 좀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값들은 이제 이렇게 숫자를 바꾸면 됩니다. 지금 이 도형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여기 있는 발을 움직이거나 숫자를 입력해서 바꿔야 하지 이 네모점을 잡아당겨서 도형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새 도형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데 지름입니다, 지름. 나사선의 전체 지름, 가장 큰 크기죠. 여기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치하고 여기 보이는 회전이죠. 이 피치하고 회전수에 따라서 얘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회전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네, 피치가 나사선 여기 끝과 끝점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시나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죠. 그리고 세그먼트는 3D 프린팅 출력을 위해서는 이제 가장 높게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스레드 축적은 이 나사선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고요. 끝 세그먼트는 이 나사선이 시작하는 부분, 여기 요 부분의 값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뚜껑에 사용하기 적합한 나사선, 규격 나사선 같은 경우에는요. 27.5, 피치는 3, 세그먼트 32 그대로 두고요. 회전은 2나 3회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병뚜껑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끝 세그먼트는 6 정도.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나사선. 너무 낮다 싶으면 여기를 3 정도 두고 출력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모양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병뚜껑에 맞춰지는 나사선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추가적으로 만드는지는 이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더해져야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병뚜껑,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병뚜껑을 사용을 할수 있는 출력물이 되고요. 아무래도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액체 상태를 저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간단한 나사 부품이라던가 아니면 구슬같이 작은 알갱이들에는 보관하기 좀 용이한 통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